저는 요번에 장희초대에서 나온 KLP 키드이고 요번에 이제 운영이랑 간단하게 스킬 같은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첫 번째 기술은 뭔가요? 첫 번째 기술은 이맵 특정 한에서만 가능한 기술인데요. 이맵 같은 경우는 스포니치가 여기 돌멩이 이쪽 위치로 잡혀 있어요. 아, 네네네, 맞죠, 맞죠. 이 돌멩이가 부서지는 블럭이거든요. 진짜요? 오! 좀만 낮추면 될것 같은데요? 됐네. 오, 이렇게 부서집니다, 여러분들. 오, 근데 이 정도면은 이제 좀 반응 못하면은 바로 죽죠. 오, 이거는. 자, 이맵 뜨면은 무조건 여기 부숴야 되겠네. 자, 이제 다음은 운영이잖아요. 네, 운영이죠. 스쿼드 같은 경우에는 두 명으로 나눠서 역할을 분담해야 돼요. 역할 분담 같은 경우에는 그 상대방이 저희 크리스탈을 못 부시게 방해할 두 명과 이제 저희는 크리스탈을 부실 두 명을 이제 나눠주면 돼요. 역할 분담이 일단, 좀 중요하네요. 네. 그래서 일단 초반에 똑같이 아까 그 40철기로 갖고 나와서 바로 두 명이 바로 그 저희 상대 팀이 저희 크리스탈 못 부시게 바로 막아주면 되고, 나머지 두 명이 계속 크리스탈 양쪽을 부숴주면 돼요. 시작하자마자 아까 제가 말했듯이 솔로 등록을 운영으로 맡겨볼게요. 일단 시작하자마자 메인 방송하고, 티엔트는 비드 오자마자 할게. 나 무조건 여기 주문자리 여기 있죠. 이 자리 한번 체크해서 바로 먹어주고, TNT 넣자. 그 다음에 장갑부터 바로 부숴줘요. 이제 이제부터 바꾸자면 됩니다. 한 명씩 갖고 키라는 것도 스폰 키자 하는 것도 껌도 내려서 안 될 거네요. 그리고 절대 갑옷은 잊지 마세요. 그 얘기 나눴는데 갑옷은 절대 입으시면 안 되고, 갑옷은 최순실이 나는 거 웬만한 거 싶으니까. 일단 매뉴얼 데코 두개 들고 갈게요. 두 개. 아까 보니까 게이가 좀 많이 따라가지고 계속. 지금 보시면 저는 뭐 한게 없는 거 4킬 했죠? 이 정도면. 이 정도면 사방입니다. 4킬. 화살 좀 잡고 처음 보시기니까 하나 사줍니다.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더 가서 각을 지줍니다. 그리고 팀원들 자리 잡죠. 팀원들이 자리 잡을 때는 저는 오히려 게임 중에서 솔로 할 때는 무조건 맹큐가 자리 잡습니다. 이제 이쯤에서 넣고 살짝 왼쪽 꺾어줘. 살짝 오른쪽. 됐다. 이쯤에서 한번 되살펴면 상대방이 못 나오기까지 스폰키를 이제 해줘야 돼요. 저의 목적은 무조건 랜덤큐가 다 해줄 거예요. 왜냐면 랜덤큐 같은 경우에는 아직 운영을 모르는 애들이 많아서 무지성으로 데리고 있거든요. 하지만 저희는 이제 이 영상을 보시면 이제 운영을 다 할 수 있다.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. 참 쉽죠.